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HPSP를 시작으로 IMT와 펜텍, 오픈롤, 기가비스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YC캠, ALT, HLB 테라피틱스, 라온시큐어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두 분이 이렇게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의 리스트 중에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이 종목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주시거나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앞으로의 전략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릴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뭐 반도체 쪽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HPSP. HPSP. 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장비를 좀 만드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수소 어닐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선단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장비를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100% 수소 농도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 좀 저온에서 어닐링 공정을 좀 효율적으로 좀 수행하는 좀 그러한 기술도 갖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공정 자체가 아무래도 미세화될수록 특히 선단 공정일수록 이러한 좀 낮은 온도가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보게 된다면 선단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수요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뭐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미세화되는 공정으로 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업황에 대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이제 터닝 라운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디램이나 낸드 관련돼서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좀 올해 하반기부터 좀 어떻게 보면 매출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관련 HPSP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제 1, 2, 3가 반도체인데요. 네. 원은 이제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지난주 토픽으로 좀 말씀드린 종목인데, 그,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또 좀 변화가 좀 생기다 보니까 또 낙폭이 좀 컸습니다. 낙폭이 커졌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 전거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거칠 거란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하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화제가 될 만한 부분들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미국 정부가 몇 주 내 이제 반도체 기업형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TSMC 이런 기업들이 뭐 수혜가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이제 TSMC가 낮아진 눈높이 여기에 낮아진 눈높이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 좀 이끄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갤럭시 S24라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최종 하락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뭐 조정이 나온 부분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최종 하락은 나오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TSMC 쪽 같은 경우에 뭐 추가적인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이제 2025년도 하반기에 2나노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애플도 이제 애플향 초기 물량도 확보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슈가 발생되고 있고 꺾였다라기보다는 일단 일시적 조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오테크닉스 계속해서 홀딩 말씀드리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디본더 장비, 레이저 그루밍 장비 이런 것들이 현재 모멘텀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정태근 이사님도 첫 번째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유현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IMT라는 종목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마이크론과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마이크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 회사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워낙 좀 비중은 작습니다만 그래도 좀 미국 회사다 보니까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할 때 아무래도 좀 긴장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 2024년, 2025년,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까지 지금 HBM의 캐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좀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CO2 클린징이라고 클리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식 세정 장비에 관련된 수요가 아무래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CO2 클리닝 관련된 장비가 아무래도 좀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수요처가 좀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RAM 같은 경우도 선단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EUV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런 건식 세정 장비의 지금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HBM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좀 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론도 저는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MT 소개를 다음으로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세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저는 YC캠에서 좀 선택을 했는데요. 네, YC캠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글래스 기판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능 반도체 계속해서 이제 수혜가 지금까지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여지 보면은 뭐 AI 가속기 들어가는 최신의 GPU라든지 그리고 HBM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성능 반도체로 가게 되면서 해결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패키징 두께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이 넓어지게 되면 휘어지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글래스 기판 쪽으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적절하던 패키징 구현 그리고 이제 두께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글래스 기판 쪽으로 이제 최근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글래스 기판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2030년 안으로 글래스 기판이 적용된 반도체 생산 발표를 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CS2024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세종 사업장에 글래스 기판 시제품 생산 라인 구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내년이죠. 내년에 일단 시제품 생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양산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SK 같은 경우는 이제 SKC라는 회사를 통해서 글래스 기판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기판의 어떤 대세 흐름이 글래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YCKM이 아시겠지만 어저께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어떤 상승이 일단 상승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위한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연결성은 땡. 이제 유리 기판 소재 이종을 개발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YCKM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계속 두 분이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딱 질문을 네.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수익주세용님이 그럼 YC캠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되나요? 라고 주셨어요. 네. YC캠 같은 경우 일단 15,000원 정도?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네. 목표가를. 네. 아, 끝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5,000원 정도 YC캠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여전히 땡땡이시네요. 수익주세용님이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답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부터 살짝 좀 결을 좀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네. 갈까요, 이번에? 펜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XR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까지도 좀 제가 볼 때는 섹터가 좀 넓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어떤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장비 쪽하고도 분명히 연관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검사 장비로서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일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에 지금 이제 전공정, 후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이 장비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매출이 좀 어떻게 보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신규 이제 스마트폰에 뭐 폴디드 줌이 좀 확대가 되면서 뭐 XR기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도 좀 카메라가 탑증이 좀 탑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서 매출이 좀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지금 공장을 지금 다시 한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완공이 된다고 하면 또 제가 볼 때는 또 매출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여기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또 XR 관련된 기기들이 올 하반기에는 좀 더 키워드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장비 양산 공정을 확대하면서 지금 신규 고객을 좀 확보하는 노력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작년 전체 실적에 대한 부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작년에 특히 이제 뭐 영업이 한 24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좀 성장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펌텍까지, 펜텍까지 함께 세 번째 종목을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세 번째까지 이제 반도체입니다. ALT, 세 번째 준비 좀 했고요. 그렇지, 하나 더요. 네네. 아시겠지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제 차세대 이제 기술 트렌드로 이제 온 센스 AI 이 부분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일단 온 센서 AI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미지 센서에 이게 탑재가 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앙 난방을 할 거냐, 개별 난방이냐 이걸로 이제 설명 좀 드렸었는데 네. 이게 이제 MCU를 통해서 이제 구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ECU라고 이제 전자 제어장치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전자기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어하는 반도체 칩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어부 반도체가 수혜가 예상되면서 최근에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삼성전적으로 이 MCU 납품을 작년에 확정 지었고 올해 이제 납품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부 반도체가 이제 이 온센서 AI 관련돼 가지고 MCU 관련돼 가지고 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후차적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이제 ALT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MCU를 이제 어부 반도체는 삼성전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어부 반도체를 또 고객사로 이제 ALT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MCU 어떤 그 테스트 장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수혜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퍼텍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이오테크닉스 그렇고 YC캠도 그렇고 ALT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드리지만은 가격 조정을 위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세적인 하락이 아닌 순환매에 의한 일시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보장은 여전히 관심을 가진다라고 말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LT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을 쫙 세 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유현민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오픈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뭐 거의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거의 움직임이 없는 좀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좀 고용 시장과 관련돼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뭐 삼성이나 뭐 현대차 같은 좀 대기업 그중에서도 좀 최상위 대기업을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공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수시라든지 상시 채용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용의 체계가 좀 많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특화가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시 채용이라는 어떤 시대에 맞아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미니 인턴을 뭐 이제 구직자에게 좀 뭐 제공을 하면서 뭐 직무 경험 교육을 좀 제공을 하고 또 구인 기업에게 낮은 비용으로 인재를 좀 뽑을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매칭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 이제 또 AI 기반이 좀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이 뭐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헬스케어까지도 가지만 결국 이제 실생활에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침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기업들의 어떤 수치 채용이 늘어날수록 이 회사에 대한 제가 볼 때 수혜가 좀 전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영업 수익 같은 경우가 한 250억 전년 대비했을 때 뭐 53% 증가했기 때문에 땡.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이사님이 땡 받으셨어요. 아, 고용 얘기 조금 이제 흥분했습니다. 진심으로 네. 얘기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오픈롤 좀 생소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오픈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정태근 네. 이사님. 땡 소리에 제가 놀랐네요. 왜 익숙하시잖아요. 네. 익숙한데 네.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땡이 나와가지고요. 네. 네 번째 종목 이제 바이오로 넘어갑니다. HLB 테라퓨틱스라는 네. 종목을 말씀드릴 HLB 건데, 그룹. 예 일단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고퍼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HLB 그룹주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간암 치료제 후물질 리버세라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FDA 승인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가 상당히 주가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간암 치료제의 어떤 임상뿐만 아니라 이 그룹사 내에서 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그 시선이 약간 이제 돌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허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음 후군들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좀 시장이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HLB, HLB뿐만 아니라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HLB 테라피틱스라든지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쪽으로도 이제 뭐 낙수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가에 대한 기대감도 1차적인 어떤 주가 상승 원동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양곤 회장이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작년에 8만 주, 올해도 10만 주 장내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내부 정보는 이제 CEO가 임직원 더 내부 직원이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생각이 들고 진양곤 회장뿐만 아니라 이제 안경 대표 같은 경우도 5만 주 정도 장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HLB 대주주죠. 대주인 HLB 같은 경우도 이 HLB 테라피틱스의 지분을 60만 주 정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점에서 대주주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고점 신호 작용되기가 상당히 많은데 네. 반대로 이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긍정의 신호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LB 그룹주들 요즘 좋은데 한번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L 테라피틱스까지 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유현민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다섯 번째 종목은 기가비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이제 HBN 쪽 관련돼서도 네. 제가 볼 때는 연관이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챗봇이라고 하죠. 이제 언어모델이라는 이제 GPT 쪽 관련돼서 계속해서 혁신이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AI 반도체 관련돼서 좀 수요는 분명히 좀 급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장비가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좀 최적화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패키지 기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FCBGA가 좀 상당히 미세화되는 부분들 여기에 또 고다층화 또 대면적화가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수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모바일 시대가 좀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휴대폰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AP 쪽 거와 관련된 좀 D램과 연결된 쪽에서 좀 멀티칩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업황에 대한 뭐 기대가 뭐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2분기부터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실질적으로 좀 숫자가 찍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좀 미리 제가 볼 때는 주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기판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기판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이비텐이든지 신코에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좀 고객사에 좀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충분히 입증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가비스까지 다섯 가지 종목을 다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이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항상 그 IT 쪽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네. 보안 이슈는 약방의 감자처럼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삼성 SI 같은 경우도 이제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을 선정을 좀 했는데 이게 뭐 AI 그러니까 AI를 악용한 뭐 보안 위협이라든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보안 위협 그리고 뭐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주력 항상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제 보안 이슈가 계속 화두로 작용이 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AI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거기에 낙수 효과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뭐 예전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보안 이슈는 있었는데 이 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AI 이슈가 나오게 돼서 최근에 원선도 들썩이고 있는 부분들 봤을 때 이번에 좀 낙수 효과를 다시 한번 미호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양치선형 개념으로 한번 네.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라온시큐어는 이제 전형적으로 좀 바닥을 다지고 또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AI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뉴스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보안에 좀 많이 삼성전자 그룹이 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도 뭐 호재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로봇도 예전에 삼성전자 테마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의 공식 파트너사고요. 그리고 삼성 패스 협력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쪽에서 어떤 땡. 이 보안 이슈 나오게 되면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안 관련 종목까지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